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짜잔, 에슬론 발칸, 에슬론 토네이도, 마지막으로 에슬론 로키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친구들, 케빈이 최근에 에슬론에 알파, 베타, 세타를 가지고 놀아봤죠. 이번엔 신제품 발칸 토네이도 로키가 나왔어요. 오, 정말 멋있는데. 발칸은 소방차, 토네이도는 경찰차, 그리고 마지막 로키는 포크레인이에요. 오, 정말 멋있지 않을까요? 케빈이 기대돼요. 그리고 케빈이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 짠! 이 토네이도를 친구들한테 50분께 쏩니다. 우후!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케빈이 이 상자를 다 열어볼게요. 뿅! 짠! 이렇게 케빈이 상자를 열어봤어요. 친구들 어때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포크레인, 경찰차, 소방차. 그리고 이번 에슬론에는 새로운 게 나왔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마인드코어라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또봇에 넣어주면 자신만의 또봇이 된 느낌이 든대요. 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먼저 발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칸도 마인드코어를 넣어줘야겠죠. 케빈의 마음을 담아서 짠! 이렇게 남았어요. 자, 마인드코어는 이 가운데 몸통 부분에 이렇게 넣는 구간이 있어요. 자, 짜잔! 봐봐요. 이렇게 넣는 구간이 있고, 여기에 마인드코어를 넣어준 다음에 닫아주면 케빈만의 발칸이 되는 거예요. 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 무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아쿠아 캐논이라고 해요. 아쿠아 캐논을 가지고 자신만의 주특기 주요 기술이 있어요. 바로 아쿠아 제트라고 해요. 붕 하고 물을 쫙쫙쫙 뿌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는 케빈이 정말 좋아하는 파랑색이에요. 경찰차고 똑같이 마인드코어를 장착해줄게요. 이것도 케빈의 마음을 담아서 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몸통 부분을 넣어주면 돼요. 친구들 봐봐요. 짠! 이렇게 넣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다가 마인드코어를 넣어주고 닫아주면 토네이도도 케빈만의 토네이도가 완성! 마지막으로 로키요. 로키도 마찬가지로 마인드코어를 넣어줘야겠죠. 자, 케빈만의 마음을 넣고 케빈 마음! 짠! 이렇게 해서 넣어줬어요. 마인드코어를 넣는 공간은 로키는 앞이 아니라 뒤에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마인드코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곳에 마인드코어를 넣어준 다음에 자, 쭉 넣어주고 닫아주면 자, 짜잔! 이렇게 마인드코어를 장착이 완료! 오, 케빈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토네이도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왜냐면 파란색이니까. 하지만 멋있는 거는 포크레인이에요. 케빈이 어렸을 때도 포크레인 로봇은 못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보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케빈이 이 친구들이 다시 자동차 포크레인으로 변신이 가능하대요. 그럼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발칸이에요. 자, 캐논을 빼주고 짜잔! 완성! 오, 친구들, 발칸이 지금 소방차로 변신했어요. 슈! 이렇게 하고, 물도 뿜을 수 있고, 슈! 오, 정말 멋있는데요. 자, 다음 두 번째는 토네이도! 짠! 토네이도도 완성이에요. 친구들, 토네이도는 정말 변신이 간단해요. 그리고 경찰차인데 스포츠카예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케빈이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카. 슝! 자, 다음은 럭키. 슝! 자, 바로 변신을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로키도 완성! 오, 친구들, 포크레인 로봇은 정말 멋있지 않아요? 케빈은 처음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쭉쭉 뺄 수 있고, 웅축, 웅축. 오, 멋있어!
자, 이렇게 해서 로키 그리고 토네이도 그 다음에 마지막 8칸 전부 다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완료해봤어요. 어때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럼 케빈이 여기서 또 로봇 모드로 변신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빠르게 변신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케빈이 에슬론 8칸 토네이도 로키를 만나봤는데 이번 에슬론에는 짠! 이 마인드 코어가 있어서 좀 더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 마인드 코어에 자신만의 마음을 담아 나만의 또봇 친구를 만들어봐요. 그럼 여기서 케빈이 이벤트 참여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케빈 플레이 좋아요를 누른다. 두 번째 케빈 플레이 구독 버튼을 누른다. 세 번째는 8칸, 토네이도, 로키 다 멋있지만 이 중에 이 토네이도가 멋있는 이유를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케빈이 50분을 추첨해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고 당첨자 발표는 9월 19일 카카오스토리 케빈 프렌즈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고 이 영상 공유 센스! 오!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